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김관수입니다. 생리통이 없다가 점점 심해지는 생리통은 자궁내막증, 자궁근종, 자궁성근종, 난소종양 등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성 생리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러한 경우는 진찰을 요하도록 하고요. 검사 후 어떤 원인도 없을 경우 1차성 생리통후 치료 방침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.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, 또 짜고 매운 음식을 줄이고 비타민, 마그네슘 복용을 권합니다. 또한 금연은 필수이며 아랫배의 온찜질과 마사지, 반신욕 등은 도움이 됩니다. 적절한 운동과 함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피임약, 호르몬 제제의 자궁 내 장치 등을 이용해 월경 주기의 프로스타글란딘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. 혹은 자율신경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